굿사! 안녕하세요. 프로포 고윤성 이세라입니다. 네, 제가 방금 날린 티샷 잘 보셨나요? 아, 오늘 진짜 티샷이 장난이 아닙니다. 네, 페어웨이를 네. 정확히 잘 지켰는데 네. 저희가 아주 간단한 방법으로 저처럼 저렇게 페어웨이를 정확히 지키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것만 알면 페어웨이를 잘 지킬 수 있어요. 굉장히 궁금하시죠? 네. 되게 어려운 스킬이 아니에요. 되게 기본적인 팁인데 바로 이 티박스를 잘 활용하는 방법입니다. 일단 첫 번째로 티박스에 들어서게 되면 어떤 부분을 확인하시죠? 저는 벙커와 해저드 그리고 오비 구역이 어디 있는지 확인을 하고요. 네. 그리고 티박스의 위치 어디에서 티샷을 할 것인가 정하는 편이거든요. 네. 먼저 확인해야 되는 부분이 바로 코스의 레이아웃. 지금 한번 보시면은 좌측에 벙커가 보이실 거예요. 네. 그리고 또 해저드. 비교적 좌측이 위험합니다. 그리고 우측은 어떻죠? 비교적 좀 넓은 편이네요. 네, 상대적으로 네. 굉장히 안전하죠. 이런 경우에는 어디에 꽂으세요? 네. 아마 이런 부분을 평소에는 생각을 좀 안 하셨을 텐데 저희가 오늘 이 부분 확실하게 알려드릴게요. 자, 제가 한번 뒤로 가서 어드레스를 한번 써보겠습니다. 자, 고개를 돌려서 보니까 진짜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우측에 넓은 공간이 시각적으로 많이 보여요. 그래서 네. 심리적 안정감이 굉장히 많이 듭니다. 프로님은 앞쪽에서 한번 설명해 주시겠어요? 네, 제가 이 위쪽에서 왼쪽을 보니까요. 벙커와 해저드 쪽 방향으로 티샷을 해야 되기 때문에 비교적 마음이 굉장히 불안해요. 벙커와 해저드 때문에요. 네, 맞아요. 근데 네. 내가 뭐 공격적으로 공략을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앞쪽에서 좀 가로질러도 되겠지만 보편적으로는 이렇게 뒤쪽에 많이 꽂는 게 아무래도 유리하겠죠. 네. 근데 꼭 이렇게 꽂을 필요는 없거든요. 자신의 구질에 따라서 이 티박스의 틀을 꽂는 위치가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네. 프로님은 구질을 어떤 구질을 갖고 계시죠? 저는 드로우 구질을 갖고 있어요. 네, 저는 반대로 페이드 구질을 갖고 있습니다. 아마 자신만의 구질이 있을 거예요. 뭐 나는 드라이버를 치면은 우측으로 간다, 좌측으로 간다 이런 게 있는데 어떤 구질을 갖고 있는지에 따라서 어떤 프로님을 따라해야 되는지 저희가 지금부터 한번 보여드릴게요. 보여드릴게요. 자, 프로님 먼저 티샷 한번 보여주시고요. 아무래도 드로우 구질을 갖고 있다 보니까 뒤쪽에서 우측을 에이밍한 후에 끝에서 볼을 좌측으로 돌리는 게 아무래도 확률상 높아집니다. 굿샷! 네, 정확하게 페어웨이를 잘 지켜냈고요. 네. 이제 반대로 제가 페이드 구질을 갖고 있는데 제가 조금 앞쪽에서 티샷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윤성 프로님은 페이드 구질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티박스의 위쪽에서 티샷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굿샷! 보이시나요? 보셨나요? 네. 네. 그래서 오늘 저희가 알려드린 이런 아주 사소한 팁으로 이 페어웨이 지키는 아주 멋진 티샷 한번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